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광고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VR 게임인데 대전 글로벌 게임 센터, 대전 글로벌 게임 센터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VR 관련해서 지금 뭐 제가 따로 알아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근데 저희 VR 게임이 네네. 여러 명이 플레이하는 거라서 혼자 오셨어요? 혼자 왔는데? 은별님 아니세요? 야! 야, 너 무슨, 여기 어떤 일이야? 저 여기 강아지 산책시키러 왔어요. 강아지 어딨어? 야, 거기 있어. 잠깐 만들어 가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은별이가 저기 아래 있을 줄은 몰랐네. 근데 이 VR 게임이 두 명이서 충분한가요? 촬영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두 명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아니, 직관이 이겼지? 그래? 계단으로 내려가자. 너 혹시 안 바쁘면은 나 광고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나 엄청 직관이 이겼으니까. 가지 뭐. 우리 야, 원호가 여기 있네. 너 뭐야? 야, 너희들 그러면은 나 저기 VR 촬영 좀 도와주라. 그래요? 그래. 자, 파이팅. 우리 손 모아서 자 VR 파이팅 해볼까? 하나, 둘, 셋. VR 파이팅. 아니 VR 자 하나, 둘, 셋. VR 파이팅. 오늘 우연히 이렇게 만난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천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지. 난 인원이 필요했었거든. 어떻게 대전에 올 일들이 있었나 봐. 저는 강아지 산책도 시킬 겸 명인 갈비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왔죠. 너는 나는 대전 천안이니까 뭐 직관이겠지. 우리 그 게임을 할 건데 하나는 헨젤과 그레텔이랑 게임을 할 거야. 그 이소부화의 그 이소부화가 아니구나. 전래동화의 아니 그 디즈니 장비를 정지합니다. 픽사의 멈춰. 짧은 걸로 내가 헨젤과 그레텔은 남녀가 정해져 있었다 보니까 우리 둘이 헨젤과 그레텔 역을 나눠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헨젤과 그레텔에 빙의해서 연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아예 평행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과는 지금과는 다른 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저는 빚이 없겠네요. 캐릭터를 선택하세요. 원우나 고릴라. 닌자 고비 같아. 이쁘게 나와. 와. 펄콤 펀치. VR 같아? 저기 하늘 뭐 VR 같아? 뭐 있어? 촉감 같은 거 느껴져? 펄콤 킥. 리얼. 준비됐나요? 네. 시작. 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어 스플링을 걸 헨젤과 그레텔. 어둠이 내리자 무섭고 배가 고픈 그레텔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보이는 그레텔. 또 끝. 저 오빠,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엄마 없어. 엄마, 아, 아니구나. 돌리 오빠야? 헨젤. 야, 돼지국밥 먹을래? 너 이렇게 못하지? 봐라. 봐라. 와우!
오빠! 잠깐만! 아, 여러분! 잠깐만, 그러면은 생각을 띵킹! 뇌를 굴려요, 오빠! 띵킹?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고, 모양이 이 뭐예요? 이거 뭐야? 그런데? 이거 이거 이해해봐요. 사라졌네. 뭐야? 우뚝 섰어. 두 개를? 아니 이거 오른쪽 배치 위에 그리고 저거 줘. 배치 위에 저거 푸딩 줘. 배치 위에 푸딩 줘. 아! 오빠 말 어느 정도 되지 마요. 우와! 우리 나한테 내가 뭐야 내일 내일도 올려줘요. 이건 내가 해결.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하지. 이 필요 없잖아. 뭐야 진짜 못 깬 거야? 목소리야. 어떤 네가 못 뽑더라. 뽑지를 못하니. 아니 손가락이 달리지 그걸 못하니? 말하는 거 못하는 거 말았잖아요. 내가 뭘 못했는데 말해봐. 야 빠르게 리트 합시다.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있어 스피링에 걸린 스킵. 야 아니 우리 빨리 해야 돼요. 시간 야. 없어요. 벌써 2분이 지났어요. 네 말만 없어도 시간이 다 닥치게 되냐? 네 말하는 것도 시간이 가네. 다시 마녀의 집에서 탈출하게 재밌었어요. 헨젤가? 그래. 헨젤가? 그레텔. 헨젤가? 그레텔. 저쪽 세계들 참 좋아요. 저쪽 세계에서는 빛도 없거든요. 정신 차려. 이 게임 광고잖아. 게임 바꿔야지. 여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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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꿈이었구나. 그럼 빚은 갚아야겠네요. 갚아야지. 내 돈인데 어딜 떼먹고 칠라 그래. 빨리 일어나. 오늘 빚 갚는 날이야. 그냥 안 갚으면 안 돼요. 오늘 불 켜. 아, 제발 보내줘. 할 말이 없니? 제발 보내줘. 가. 왜 똥쟁이? 승낙지 뛰어가지고. 저 좀비. 너무 무서워요. 원어고?